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중에는 아빠로부터도 독립하고 세상에 혼자 두 발로 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아이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ACC 측에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사실 그런 공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연극은 많이 찾아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저는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꼭 케어를 해야 되고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다른 아빠를 두는데요. 진짜 나무를 아빠로 둔 소년이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없고 나무 아빠하고만 살았던 나무도령입니다. 마을에 있는 아빠, 다른 아빠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아빠고, 하지만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나무 아빠 역할입니다. 재미있게 되게 그냥 같이 즐기면서, 저희도 되게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아이들과 어머님도 아버님들과, 그러니까 최대한 재미있게 즐기면서 봐주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공연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아이들처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